아유, 또 우리 이쁜 순정 씨 또 삐졌구만. 이제 내려와세요, 오빠. 순실 누나 가면 내려가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 야, 백선 난 다 갈 거야. 야, 좀 잡아봐.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고. 가라, 가라, 가라. 아, 집에 좀 찍고 싶어. 정주아. 생각해? 고생이요, 고생이요. 그냥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나오는 걸로. 오케이. 하나 건지고 그리고 제 창 하나 건질게. 거의 위에까지 안 올라오고 그냥 밑에만 이렇게 건지고 그 다음 거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 안 그러면 물속 안에 오래 있어야 되고. 생겼죠? 아이고. 옥샘이라고도. 옥샘이라고? 요거 보고 뭐라 생각하면 아주 그냥 완성다. 아, 야, 그 전량이야? 총 있장? 이거. 제발 잡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다. 어디 있는지 봐, 이거, 그지? 자, 입수 준비. 엄마나, 풀어졌네! 이런. 이 병자리가 풀어졌어요, 어떡해? 아니, 아니, 그거 엄청 길었거든. 봐봐, 아직 밑으로 내려가 있어. 진짜? 어, 아마 연결돼 있을 거야. 아, 진짜? 응.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제발 다 그런 오늘 면탕 끓여서 순실현님 얘기해야 되겠다. 입수 준비됐어? 어, 그거 되게 좋다, 오빠. 따뜻해? 어, 장난 아니야. 저 멀리 있는 거 그거 먼저 가지고 오는 거 어떨까? 이거 좋지. 응. 다음 준비됐어? 확실해? 어. 확실해? 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망했네. 망했네. 어제 여기 있는 물고기들은 다 잔치했네. 찾았어? 망했어, 오빠. 이거 이중을 해서구나 보다. 그지? 된장국 만들었어. 이거 먹이 탓이야. 먹이야. 이거는 먹이 탓이야, 완전. 아, 내 얘기했잖아. 된장 먹는 물고기 좀 본다고. 물고기가 된장을 먹고 있어, 오빠. 다음에 낚시대로 해야 돼. 낚시줄. 어떡해, 아까워, 어떡해. 됐어. 아, 정수 형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수 형 거 뺀질이 돼, 안 들어가. 그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불을 멋지게 피워주갔어. 그러면 누나가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지. 아니 한번 누나가 밥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근데 밥 잘하잖아. 나 밥 잘하지. 오늘도 어떻게 알았지? 오늘 점심은 은하하고 아라하고 다 준비하면 되겠네. 뭐 할라고? 어? 뭐 할라고? 그거야 뭐 두 사람이 알아서 하겠죠. 언니 우리가 점심 할게요. 거봐 한 대잖아요. 감자 건더기가 오늘 많아. 감자 구가지 말고 감자 찌개로 할까? 건더기가 많거든. 어떻게 씨 정도 파내가지고. 잘 살아보지 통일밥상 오늘의 요리 북한식 된장 감자찌개. 북한 감자 요리의 특징은 물을 붓기 전 된장을 기름에 먼저 볶아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된장을 기름에 볶으면 더 고소해지기 때문에 국물 맛도 일품이랍니다. 여러분도 북한식 밥도둑 된장 감자찌개 한번 드셔보시라요. 야, 우나 말 안 듣으면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데, 이렇게. 뭔데 말 안 들었다고요, 언니는? 너 말 안 듣는 여자가 많아요. 정말? 예. 잘 통하겠습니다. 은혜야. 네? 나무 또 잘라야겠다. 네, 자를게요. 나무를 자르겠습니다. 옹진이 박힌 나무는 못 살 것 같은데. 연약한 여자가 아니야. 오, 오, 이거. 덤비지 말라오. 아, 못 덤비나. 나 못 덤빕니다. 이야, 됐다. 이야, 은하야. 네? 정수 오빠보다 훨씬 낫다. 맞지. 나무 펴는 거. 잘하지. 어? 정수 오빠가 더 잘해요. 오빠 그렇다는 의미에서 할래요? 아니. 야, 제발 덕기질럭기 하지 마, 네가 해. 은하야, 너 대단하다, 정말. 어? 왜 이렇게 잘 짜고. 왜 그래요? 이거 다 하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정수보다 훨씬 낫다. 정수 어디 갔어? 어? 정수 나무 펼 수도 뭐야. 아니요, 조금 기다려. 잘 안 달았어. 됐다, 그러면 돼. 뭐야, 그게? 아우, 차. 이게 된장이야. 고추장 아니? 아. 아니, 고추장은 달아서 안 먹어, 나는. 뭐 하려고? 된장찌개를 해야지, 감자찌개. 근데 그걸 기름에다가 볶는 거야? 된장을 기름에다 싹 볶아주면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 된장의 맛이 10배누라. 간장도 다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돼. 반찬할 때. 진짜? 그래야지 최고의 맛이 나. 간장도? 간장도 기름에 닦아서. 북쪽 지방은 다 약간 이렇게 기름에 약간 튀기는 것 같아. 맞아. 북쪽 지방은. 그래?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고기가 없고 단백질 보장할 데가 없어서. 충분히 이렇게 해서 묻혀서 계속 다보 다보. 된장 넣고 소금 넣고 잘 먹는다. 꼴린다. 꼴찌하게 해. 베리굿. 완전히 디스 이즈 베리 굿이야. 맞지? 맛있나?
좀 매콤 해야 돼. 저기 수도가에서 시청한 거죠. 먹으려고. 에휴. 아유, 바닥하네. 에휴. 오케이. 아유. 됐어? 들어봐. 이거 감자밥까지 했는데. 가면서 죽어 버렸어. 골라 먹어야 돼. 누룽지만 안 돼. 아, 누룽지만 하지. 내가 다 탄 게 아니라 늘어 붙었어 아주. 이? 탄 거 아니여, 이? 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좀.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집어 하는 게 있어. 아, 거의 먹었는데. 안 먹다? 진짜 없네. 나도 나를 인정해. 진짜? 물 말아 먹을래, 가? 응. 이 물 말아 먹어. 음식도 점점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응. 그지? 응. 처음 음식할 때보다 우리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해. 어. 짜게 안 먹더라고, 사람들. 우린 짭짤한 거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끼리 먹으면 매워서 못 먹을 정도로 맵게 해요, 우리. 청양 고추국을 만들어. 근데 많이 맞추려고 노력해. 우리 입맛에? 어? 언니야. 이 밥이 짱내밥 아니야? 맞다. 짱내밥이야. 뭔 말이야? 어떻게 강냉이 내가 통일 준비 생활백서 음식편 짝깡내밥. 남한 동무들은 짝깡내를 아시나요? 짝깡내는 옥수수를 부르는 북한 사투리인데요. 옥수수를 잘게 부숴 밥을 지어 먹으면 그 맛이 일품. 짝깡내밥이야말로 고난의 행군 시절 인민들의 줄인대를 채워주던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짝깡내밥. 옥수수를. 아, 그래서 그렇게 망해 갈았잖아. 알아도 뭘 제일 먹고 싶어도 너 뭐 한번 해줄게. 난 꽁고기 먹고 싶어. 꽁이 없어. 까마귀밖에 없어. 어? 꽁고기? 꽁고기 맛있어? 엄청 맛있어. 우리 꽁고기라고 뭐 만들어 먹자. 언니 넉방구에 국물 해먹기 짜게 맛있어. 네, 꽁고기로 만두를 해먹더라. 맞아요. 원래 만두는 꽁고기 만두요. 그리고 냉면. 냉면 꽁고기 국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꼭 뭘로 잡아? 옥노. 옥노나 그 사이나로 사이나. 옥노. 옥노가 뭐야? 덜. 올가미. 올가미야? 이게? 우린 옥노라 했나? 아니 요즘 솔직히 북한에서 그 동물 많이 없지 않아요? 다 탈북했어. 아니 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네들도 배고파 다 탈북했어. 반면 죽도 안 먹고 그죠? 한무좀 넘어왔어. 대박이다. 걔네 정착금 안 줘야 돼. 성인은 왜 점점 이쁘냐? 너는 게 생긴 건 나보다 안 이뻐서 안 이쁜데 너는 게 이뻐 점점 이뻐진다. 그 사람은 같이 이쁘다. 지내봐야 안다니까. 내가 정들었단 소리여. 나한테 정들었어. 네가 설거지 해 그거 밥 먹고. 네가 설거지 해 그거 밥 먹고. 엄마. 네 알았거든. 아니야 알았어. 내가 목적을 알거든. 언니가 뭔가 칭찬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 잘하는 것만큼 시킬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설거지나 좀 시켜야 되겠다. 야, 홍천에 해녀 났네. 오빠 하지마
대박. 홍천 해녀. 홍천 해녀. 아, 진짜 왜 그런 것 같아. 제주 해녀는 들어봤는데 홍천 해녀는 처음 들어봤네. 북한 노래가 있다. 제주의 해녀야 별 보러 가자. 그 별이 뭐게? 대박. 불가사리. 땡. 라면. 전복. 전복? 말대네. 야, 그거 뭐지? 그 가시 있는 거 뭐. 성게. 성게. 서전역에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별 뜨면 밝은 별 하나 뜨는 거 있잖아. 이렇게 왕별 같은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우리는 북한에서 장군별로 배워졌거든. 그거 있잖아요. 밤에 보면 별 이렇게 세 개 있고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북극성. 북두칠성 아니야? 북두칠성. 그거는 일곱 개 별이고 세 개 별 있어. 근데 그거 3대 장군별이라고. 북한 이제 그래? 이제 이렇게 별이 만들 사실구나. 일본은 여기서 치우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아니야. 거예요. 그래서 장군별인 줄 알았어, 진짜. 덕도도 우리 땅인데 자꾸 일본 사람들 걔네 땅이라는 거잖아. 한바탕 먹여놔라 가서. 이거 먹어. 북한에서 그, 북한에서 덕도도에서 뭐라고 해? 덕도도 우리 땅. 북한 땅? 그 남한이랑 북한이 같은 땅, 같은 민족인 거잖아요. 같은 땅인 거잖아요. 그래서 덕도는 우리 땅이라 그래? 그래, 덕도는 우리 땅. 그거 하나만 개념이 같아. 걸음 지고 밭에 가자. 알아야 네가 얼려. 어, 이거 들어? 응? 오, 들어오네? 당연하지. 내가 말했지. 힘장수라고. 이거. 됐어. 가자. 어디 가, 언니야, 우리? 밭에 가야지. 붙다 와. 조나,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조나, 어버들이 옵니까? 왕의 우승선이가 나오르마. 오늘 점심은 저와 함께. 야, 오늘 점심은 은하와 함께 조나, 먹겠노라. 조나, 오늘 저녁은 저와 합방하시오. 집에 누워서 일하라. 네, 나가시죠. 은하와 아라는 오늘 점심도 같이 먹도록 하자. 만두가 왕이자 은하이자 은하. 통일준비 생활백서 농사편 영양단지. 땅이 고르지 못하고 비료가 귀한 북한에서 씨앗을 싹 트기 위해 했던 북한식 농법. 이 영양단지야말로 튼튼한 모종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요. 자, 시작합시다. 아, 자, 훅을 골고루 해야 돼, 훅을. 근데 그 채가 있어야 되는데 채 없이 그냥 이걸로 할까? 응, 가자. 이거 훅 치는 채가 있어야 되거든. 채가 없잖아. 채. 이거. 채 응. 있어야지. 채가 없다는 게. 이거 구멍 내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 거? 이거. 그려. 너 대가리가 똑똑한 대가리요. 뭐가 있을까? 어이구야. 이거 완전 좋다. 어이구야. 야, 이렇게 좋은 거 있니? 어이구야. 아이고. 그거 골로 낼게, 언니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싹싹 부슬려서 여기다 뭐 하나? 목토가 부드러우니까. 야, 무겁다. 아이고, 여보세요. 뭐라, 이거야. 와. 쏟아. 자고. 오, 이 정도면 되는데? 네, 이 정도면 돼. 위에 목토가 부드러운데. 이만큼 훅 깔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힘들게 생각해. 이야, 일을 너무 성의 없게 한다.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한다. 이게 주체농법이요. 이렇게 하고 또 훅을 싹 깔아. 알겠어, 나이다. 사사사사 해서. 그거 채 필요 없다, 진짜. 어. 알아야. 채 필요 없대. 채 필요 없다, 이리 오라. 이거. 우리 다 했다. 장난해. 우리가 또 와라. 알아야, 갖고 와봐.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어? 야, 이거 봐, 나 열심히 했다고. 진짜 잘했다. 야, 순신이 나는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그냥 어떤 때는 저거 보면 야, 저래가지고 뭐가 될까 싶다. 아다먹기. 아다먹기가 뭐야? 자기 그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 보고 아다먹기라고 그래요.
순신이 난 아다먹기. 야, 정말. 야! 야, 완벽하다, 야. 어? 야! 야, 내가 알아야. 점심 같이 먹자. 완벽합니다, 전화. 알았어. 가서 물 떠와, 이거 촉촉하게 젖어야 돼. 알았어. 저수지 가서. 오빠랑 같이 가도록 해라. 위험하다, 저기로. 야, 알아야! 어? 이거 완전 좋다. 그치? 완전 좋지? 야, 이거 완전? 아, 여기 슬퍼서 좀 나왔어. 어머나. 이게 뭐냐? 너무 좋다, 야. 아, 이거 이쁘다. 어머나, 이게 완전 좋다, 야. 아이, 부드럽다, 야. 장난이다. 여기 내 훅이 너무 좋다. 언니 깔자. 돌멩이가 없어, 여기는. 요. 깔아. 귀농 해야겠다, 귀농. 조금 있다가 이제 신문에 난다, 크게. 최수 좀 귀농했다고. 최수 좀 귀농? 아, 여기저기서 다 배워가지고. 탈북 미녀들과 귀농. 탈북 미녀들과 귀농하면 하이라 씨는 저라고. 하이라 씨는 저라고. 하이라 씨는 나중에 합류함. 아, 맞아. 그래? 어쨌든. 알아야? 응? 여기다 물을 붓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뜨지 않게 살살살살살살 고. 문 차가워. 저 뭐요? 저거 드락돌 아니야? 엄마. 저 사람 누구요? 반장 아니야? 이민 반장. 이민 반장. 나 이민 반장인데 작업 반장인가? 진짜 이민 반장이다. 진짜 이민 반장. 진짜 이민 반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그래 내가 어제. 예.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 걸음도 안 하고 뭐 이거 비닐도 안 씌우고. 아 비닐 안 씌워요 우리는. 글쎄요, 근데 네. 여기는 비닐을 씌워야지만, 이 풀도. 김에고 굴러요? 김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요. 이불안에다가 거름을 뿌리고, 네. 익숙하고 익숙하고 봐서, 비닐을 씌우면은 일하기도 좋고, 이제 통풍도 잘 되고,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이제 수확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거 봐요. 지금 아니 잠깐 얘기를 들어봐. 노동력도 줄이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말씀하시잖아. 노동력을 줄인다는 거. 그러니까요. 북에는 모두 다 씨 뿌리기 전투해로, 모두 다 모래기 전투해로, 모두 다 김매기 전투해로, 모두 다 가을거지 전투해로. 그거 봐. 100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 해놨는데 수확량도 없고 수고한 대로 수고로 다 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뭐냐고. 우리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걷는 게 없으니 수고한 건 100을 했는데 걷는 거는 오면 그게 뭐 하는 일이냐고.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 방법을 이렇게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말도 어디 그렇지를 얘기하면 안 될까? 아니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수정 씨가 더 답답해. 아 왜? 이거 우리 다 벌써 수확 구림까지 다 나와 있어. 아니 직접 여기서 농사를 지으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북한 그래 산 하나 가로막고 남북이요 똑같아. 수상전아 어디가? 어디 갔대요? 수상전아! 네, 일 다시. 어? 네. 너무 답답해서. 아, 진짜 답답하다. 아. 농사 짓는 일이 힘들잖아요. 그만큼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한 수고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의를 하고 이 중간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힘들더라고. 정수야. 네? 저기 아저씨가 와서 네. 농사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 이거지. 누가? 순신이 나가.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하겠다. 나 왔어 이제. 다 왔어요. 난 가려고. 어디 가세요? 집에? 그냥. 같이 가요. 야 너무하다. 나 지금. 우리 갈게. 저도 좀 껴줘요. 안녕. 어? 저도 좀 껴줘요. 야 그러지 마요. 우리 그냥 우리 쿨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들어. 그냥 타협이 안 돼. 정말로. 그 언니는 그 일이 마음에 뱄거든요. 옛날 근데 나는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야겠다 어디. 그냥 산 속으로 가야겠다 그냥. 어디 가세요 형님. 안 돼요.
식으로 하면 이거 김 좀 해야 되고 막 그러지만 힘들긴 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게 배웠으니까 이렇게밖에 더 못해요. 몰라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내가 또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까지 또 가르쳐 줄게. 예. 그분요, 우리 그 농사 가을거지 할 때까지 반장동지랑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한국 농사를 좀 배워올게요. 어디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했던 것대로 이제 테이비도 사고 비닐도 사고 또 비닐도 조금 사고 해가지고 우리 밭에 가, 저 이제 상점에 가야 돼요? 어려서부터 12살 때부터 농촌 지원을 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 감고 나가 사람 다 해요. 강냉이는 몇 센치 사이로 두고 심어야 되고 몇 포기 사이에 또 비료를 줘야 되고 이런 걸 다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떠오르지도 않고 그림이 없어요. 지금도 북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수정이 형 왜 올라왔어 또? 왜 왔대? 어? 안 한다면서요? 누나가 말 안 듣는다고 올라왔는데. 그래? 거지 뿌리고 가지고 울어 지금 저기서. 집에 갔어요. 갔어 오빠가. 갔어? 응. 왜? 어, 누나가 말 안 듣는다고. 어휴, 또 우리 이쁜 수정 씨가 또 삐졌구만. 어디 갔어? 이거 빨리. 어이, 한정수 씨, 수정 씨 어디 갔어? 똥간에? 몰라,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 어. 남해 올라가서 좋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아이고, 내가 여기서 그런 줄 몰랐지. 빨리 와. 안 내려가냐? 왜? 그냥 여우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켜보면서 살라고. 세상의 모든 일들과 막 부딪히면서 씨름하면서 살고 싶지가 않네. 먹고 싶은 것이 말아오. 나 먹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순식이 오지 말까? 에. 오늘 시장 가서 안 와? 아니, 시장 가서 와야지. 어, 갔다 올게. 그럼 거기 계속 있어, 비 오는데. 아. 언제 시장 간대요? 어쩜 좋나. 어이야, 어리야. 어리야. 조심. 어리야, 조심. 어, 어리야. 야, 내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했지.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응. 달려. 아, 어려. 저기 올라가서 지금 스트레스 푸는가 봐. 뭐? 뭐 저, 뭐는 뭐 하나 저 사람? 저, 데려가. 뭐? 산에 나무에 올라갔어. 설마.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온 뒤야. 빨리 가, 데려가. 네. 오빠 뭐예요? 일로 와봐, 빨리. 봐라, 너네는 오라고 나 빨리 가자. 빨리 와봐. 올라갈 때 가야 돼, 빨리. 엄마? 오빠! 오빠 뭐해? 아니,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오빠 뭐 하는데? 와봐.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었니? 어떻게 누나 고집대로 하니? 아니요, 어떻게? 그 반장님 말 듣기로 했어요. 아, 진짜로? 응. 근데 왜 내가 설명했을 때는 안 듣고 반장님 말은 끝내 듣고 그랬네? 아, 그때는 이게 언니. 이해 못 했대요. 아, 그지? 응. 아. 이제 내려와도 돼요, 오빠. 내려와요. 뭐 그래요? 아. 저 오빠 빨리 얼른 내려와요. 이 밤 드릴게요, 밤. 순실이 누나 가면 내려가야지. 오마이갓. 똥은이 나무 속박나무 같은데? 속박나무가 뭐야? 끊어진 것 같은데? 맞아. 올라오는데 나무들이 막 뚝뚝 부러지고 그랬어. 야, 우다야. 내려가, 들어. 그래서 순실이 나 어떻게 하기로 했어? 내가? 응. 엄마, 우리 주상전화를 사랑하기로 했지? 언니, 올라가면 안 돼. 나 올라오라. 내려올래. 아니, 내려갈 거야. 내려가는데. 아니,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 성천식으로 하게 됐어. 아니, 그러면 이해를 다 하고 내가 했던 얘기도 이제는 이해 다 한 거네. 아, 누구라고. 여보세요. 우리 세상이 최고야, 나는. 우리 왕이 최고야. 이게 나무가 약하고 나 올라와 보니까 이게 가시나무야. 어디로 올라갔대? 어떻게 올라왔어? 그냥 뚜루룩 올라왔어, 올라올 때는. 비겨. 어우. 비겨. 어우. 아이, 업어줄게. 됐어요. 업혀. 안 업히면 안 가. 한번 업어. 사실은 아까 삐진 척한 이유 중도 하나도 순실 누나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올 것이다 라는 걸 알았고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나중에 물어보고 또 듣고 하면서 스스로 깨달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 다 했었어요. 예뻐져라 예뻐져 예뻐져라 예뻐져 거울 속에 속 삭여 다정 환하게 웃어 이제 새로워질까 나는 소중하니까 아이씨, 머리가 왜 이따야고. 우리 쌤하고 나하고 이제 그 뭐 할 거야? 불고기하고. 불고기랑 밀면국, 밀면시 이렇게 세 개만요. 어, 방에다가 우리가 상 차려놓고 방에다가 다 하고 내가 하여튼 최대한 하고 있을게. 어디에 가니 언니? 진실 언니 세 개. 진실 언니 세 개. 가족들과 살면서 이것만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날들을 다 챙겨주고 싶어요. 자기들의 기념일들, 생일들 뭐 이럴 때는 우리 뭐 깜짝 이벤트 하듯이 그 사람만 몰래 뭐 어떻게 챙겨주고 싶고. 정수 씨. 어? 이쁘지? 최고야. 어때? 쌤. 아, 하이바 쓰는 줄 알았어요. 아, 하이바 쓰는 줄 알았어요. 하이바가 뭐야? 심했다. 예쁘다고 전 말해주지. 아, 오늘 누구한테 잘 보이겠다고 그러는 거야? 라라라라라라. 엄마, 나 오늘 꺼머자. 아니, 뭐, 머리 이상하다 해서 지금 또 가렸잖아.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가자. 아니 근데 배고파 안 고파? 나 배 안 고파. 갔다 오면? 갔다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뭐 먹고 싶어? 응? 뭐 먹고 싶어? 아예 나는 순식이 누나만 있으면 돼. 아, 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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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갔다 올게. 울지 말고 있어. 그냥. 동수 아빠 가는 거야? 너네 뭐 맛있는 거 사? 안 먹을 거야. 오빠만 있으면 돼. 그건 알아. 오빠도 과장. 과일! 나도 쌤하고 똑같아! 그래, 가자. 과일 먹고 싶어 한다, 애들이. 나는, 그거 뭐, 소세지 먹고 싶어. 오빠, 오빠, 이제부터 해야 되잖아. 시작 가자! 작전 개시. 야, 이게 똥을 시도가 된단 말이야. 이거, 이런 똥이야 된단 말이야. 그 경운기로 하나만 줘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사람 똥하고 섞어서 잘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똥 모아야 되는데 똥이 안 나. 아, 근데 여기 공기 너무 좋다. 아, 아까 반장이 그 반장 아저씨가 말한 게 이건 것 같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구멍을 뚫렸구나 이렇게. 그렇지. 아, 그 밖구랑 사이도 넓구나. 아유 반장 동지 이거 보니까 비슷하네요 이게. 풀 나오면 여기만 나온단 소리요. 네, 뚝을 만들고 여기다 하면은 곡식이 있는 데는 그것만 뜯어주면 오, 그거 김매기 좀 잘해도 되겠다. 네, 헛고랑에 김매는 건 쉽지. 여기 잔뜩 여기 풀이 나오면은 힘들어. 와 이렇게 방막 씌우는 거구나. 난 비닐을 씌운다 해서 왜 통째로 이렇게 비닐을 씌우는 거야. 그 넓은 데를 어떻게 다 씌우나 했어. 대한민국 다 여기는 다 비닐을 씌워서 하지. 이야. 그거 언제 맨날 뭐 그거 기면 최수정 씨가 아주 맞긴 맞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제 반장 동지 우리 반장 하기로 했어. 작업 반장. 나는 이미 반장. 아니 차라. 아이 입내 가는데 이거 왜? 이거 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감투요 이게. 오천... 이거 하려면 얼마나 알랑방구 끼워야 되고 뇌물 갖다 바치고 그래야 되는데. 어? 완장 모찬 귀신 들었나? 그렇지 완장 모찬 귀신 들었지. 반장 동지 그러면 우리 같이 협력해서 잘 해봅시다. 파이팅. 네, 말 도와주세요. 우리 우배 가서 비료랑 사올게요 일단. 그 누나 이제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북한식 농사가 틀렸단 소리요. 틀린 거 안 돼. 수확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빈디 아까워갖고 다 문풍질을 하거든.
내다 가느나 오늘은. 아, 좋다. 떡도 먹어야지. 소시지도 먹어야지. 어머, 이게 배가 다 파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뭐, 별난 게 다 있네. 그러면 비닐방 막 한 통 분리하고 있잖아요. 비료 두 개, 그 다음에? 유박 두 개. 유박이 뭐예요? 퇴비. 퇴비.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되는 네. 비료죠? 네. 제 바닥에 까는. 네. 무거워서 안 될 것 같아요. 아유, 여자한테 배려를 하네, 또. 아유, 이뻐. 자, 내가 들어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심 잡으라. 허리 펴고. 야, 이게. 중심이 안 잡혀. 잠깐만. 됐어, 됐어. 가만히 있으라. 앉아 있으라. 이거 별로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혀. 와, 이거. 살짝 다 잡았죠? 아이, 오케이. 호떡 먹으러. 우리 순실 언니 완전 감동하겠다. 아, 힘들어. 오빠 불고 있을 테니까 가서 마늘 하는 거 조금만 도와줘. 알겠어요. 들어가지고 밑에 짜놔가지고 밑에 어디지? 어디지? 그럼 가만 진짜 풍선 못 본다. 많이 진짜 많이 부렸죠. 하이라씨 아이 낳을 때 병원 전 벽을 천장까지 다 이런 풍선 나비 이런 걸로 도배를 했는데. 풍선을 불어야 돼요? 불어야 돼. 이벤트 싫어요. 부인한테 안 해줘 그러면? 네. 이런 이벤트 우리 와이프도 싫어요. 아, 싫어해? 네. 그런 거 있어요. 기대에 클수록 실망도 큰 거잖아요. 아, 이벤트 해준다 그러면? 네. 아니, 근데 해준다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지 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여기가 옥사무소네, 홍천 옥사무소. 야, 이게 팔짝 뛰니까 그거 같다, 커플 같대, 남남분이요. 남남분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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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인사성 걸네. 어, 그래야지. 순실이가 이거밖에 없어. 인사 잘하는 거밖에 없어. 다 인사 안 해? 계속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누나 진짜 유명하구나. 니는 몰라도 나는 다 안다. 와. 내가 오늘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모자도 푹 쓰고 왔구만. 그래도 알아보잖아? 어? 호떡 산다. 호떡이다! 아싸. 내가 말하던 호떡이다. 나도. 한 개 얼마예요? 500원. 우리 1,000원이면 하나씩 먹겠다. 응. 하나씩 먹을게요.
나 오뎅도 하나 먹을래. 자, 오뎅 하나에 국물 하나. 먹어보자, 하실까? 맛있어. 다 먹으려고 그러네. 다 먹었어. 아, 맛있다. 건배. 맛있다. 이거 풀빵 하나 먹으세요? 나 풀빵 되게 좋아해, 나. 안에. 풀빵? 들어있는 게 풀 같아가지고 풀빵이라고 그래. 풀빵? 풀. 아, 뜨거. 내 풀빵 되게 좋아해. 맛있다. 풀빵 맛있어. 맛있어. 맞아. 언니 고마워요. 됐어, 됐어. 이렇게 하나라도 애들 갖다 줘야지. 어디로 가야 돼? 먹으러 갈까? 어디로? 여기. 거기 뭐 있다? 진짜 맛있는 거 내가 사준다니까 먹어봐. 여기 가자. 이거 커피집이잖아. 아, 커피. 에스프레소 더블 하나랑요. 캐러멜 마키아토 하나 주세요. 여기 앉을까? 맛있지? 붕어빵 없어, 북한에? 없어. 붕어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먹어봤어? 붕어빵? 난 별로 안 먹어. 나 그래? 붕어를 안 좋아해. 나 그래? 붕어를 안 좋아해. 야, 이 소리 난다. 근데? 내가 가서 받아올게. 나 한번 받아보자. 나 이거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 아, 진짜? 커피집으로 안 다니니까. 가서 뭐라 그래? 뭐라 가면 그래? 가면 난 줘. 가면 준다? 네가 나를 찾는 소리구나. 이건 뭐예요? 이게 에스프레소고 이게 카라멜 마키아토. 커피인데 분명히 이런 것도 있나? 아니 이게 뭐야? 그거 기가 막혀. 이거 타 먹는 거 아니야 여기다? 아니야. 나 이런 커피 처음 보는데 지금. 진짜 멋있지 않아? 누나 어떻게 먹는 거냐면 커피를 이걸 일단 원샷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마시는 거야. 아, 난 그렇게 못 먹는다. 아, 진짜로? 이걸 원샷을 하고 이 사람이 이걸 달콤한 거 먹는 거라니까? 아유, 싫어. 난 든든한 걸 안 먹어. 아, 이건 달달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도 안 달아. 별로 안 뜨거. 원샷하는 거 한 번에. 쫙! 쫙! 한 번에. 야, 이 뭔 커피일까? 맛있다니까. 아, 밥 찾네나. 아니야. 야, 한 번에 원샷 쭉! 한 번에 마셔야 돼? 끊지 말고. 쭉! 아, 왜? 한 번에 쭉. 아, 진짜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골머리야. 아. 아. 어, 이거 우유 찼지? 우유 성분도 안 먹어? 아, 내 스타일 아니야. 먹을 수 없어. 나 그냥 찬물에다가 얼음 띄워 먹을래. 얼음 진짜 정도. 너무 맛있는데? 찬물? 아, 미스코. 아. 아우. 아, 이런 걸 왜 정수리 사 먹을까요? 아우. 끝까지 뭘. 맛있는 거 준다고 하더니 이걸 먹으러 왔어? 맛 없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에 열 수가 없어. 맛있는데? 완전히 그 감내 송치 탄내 나고 밥 탄내 나고. 물은 홍천물이 제일 맛있다 그냥. 아 정말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을까. 완전 달콤하지 않아? 아 싫어. 캐러멜. 아 싫어. 캐러멜 싫어? 커피 좋아해. 야 근데 이 컵 이쁘다. 귀엽지. 여기다가 쌤 밥 퍼주면 좋겠다. 일목상회가서. 화낼걸? 아니야 지금 쌤도 사랑할 거야. 처음에 쌤이 말이 안 들어갖고 자꾸 왜요? 왜 해야 돼요? 자꾸 따박따박 붙여갖고 싫은데 이 사람들 생활 방식이 그거란 걸 내가 알고. 그렇지. 아, 걔네는 이렇구나.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나라에서 와서 그런가? 우린 시키면 무조건 사는 노예식으로 살았잖아. 생활 방식이 달라. 틀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돼. 그래야지 맞아. 움직이지. 그러니까 가자.
거기에 서둘러. 시간 많구만. 아니야, 시간이 아깝잖아. 앉아서 그 뭐야. 말하는 시간이 일하면서 말을 해야지. 되는데. 나는 시간이 아까워. 빨리 가자. 아니야, 애들한테 일부러 천천히 온다고 얘기했어. 근데 남한 사람들이 진짜 급하거든? 맨날 빨리 막 이러는데 북한 사람들도 그래? 도하지. 북한 사람들 도하지. 그 시간대별로 다 뭐 할 일이 다 계획이 다 있어. 잘 때까지 계획이 다 있어. 그래. 그냥 1분 1초를 헛되게 안 보내. 근데 이걸 아직도 버리질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습관도 못 버리, 빨리 못 버리는 거야. 이래서 통일 안 되는 것 같아. 야, 빨리 마셔. 꼬작꼬작 먹지 말고. 난 다 마셨는데. 후딱후딱 마셔. 커피 말고 완샷 하면 안 돼. 들고 가. 들고 갈까? 응. 도와줄게. 이 물만 알아요. 좀 퍼줄래? 이거? 어. 우리 북한 있을 때 우리 할머니는 된장 넣었거든.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감동 받아서. 아. 맛있겠다요. 그치? 응. 밥맛 없을 때 이면수 딱 조각조각 이렇게 밥에다가 딱 넣어주면 엄청 맛있는데. 그거 알물건에 넣어야 되잖아요. 어, 맞아. 우리 순실 언니도 완전 감동의 바다가 되겠네. 감동의 바다. 왔다. 그래서 간다. 빨리 가. 그리고 쌤 좀 제발 좀. 멀리 카메라 거예요? 온다. 온다. 어, 저기 왔다. 얘 막 그래 막 하면서 울면서 간다. 쌤이 여기서 송이한테 막 소리 지르고 막 해. 그러면 내가 아 제발 좀 참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여보내. 그럼 이 안에서 다 준비하고 있고 여기 와서 아유 내가 하여튼 지금 들어간다고. 라고 하면 준비 다 해놓고 촛불 다 켜고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지금은 다 돼 있는 거지. 아니요, 국 그려야 돼. 뭐? 국 미역국. 갑자기 이렇게 웃다가 울면은 딱 뭐가지? 변태 같지 않을까? 어? 변태 같지 않을까? 아이 괜찮아. 몰래 카메라인데 어때? 그래, 우리 한번 몰래 카메라 북한에 남한에 합쳐서 진하게 해보시기요. 진아, 아 떨린다. 오빠, 나 지금 울어야 되겠는지 웃어야 되겠는지 그게 안 나와. 웃으면 안 되지. 야, 절대 웃으면 안 된다. 언니들은 감정말이니까. 야, 연기자야, 연기자. 왜 그래?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들어온단다! 오고 있어요! 온다, 온다. 무작정 많이 가면 안 돼. 알았어. 저, 이거 저절할게. 너 얘 잡아라. 얘 잡아라. 얘 뿌리치고 가세요. 이건 너라고! 야, 야, 시작해야지. 야, 야. 너 왜 그래? 됐어, 나 너 갈 거야. 너 왜 그래? 너라고! 아, 가! 진짜! 아, 가! 그러지 진짜! 그러지 말라니까! 야, 야, 야. 너 그럼. 하! 왔어. 뭐야, 송이 가방 메서 간다고. 송이야! 아니, 가만... 아니, 진짜 빨리 너가 가만히 있어 봐. 가라고! 예! 가라! 가라고, 오빠! 송이야, 왜 그래? 가! 왜? 난 촬영 안 할 거야! 왜 그래? 난 촬영 안 할 거야! 왜 그래? 왜? 엄마! 엄마 안 할 거라고! 왜 그래, 왜? 나 쌤 아빠 입장 안 할 거야! 나한테 된 거를 왜!
아니. 진정해, 진정해. 아. 왜? 아. 이거 어쩜 좋아. 왜? 아니, 저기, 뭐야. 이거 입어, 물고기, 이거. 아니,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아니, 입고 있으니까. 입어, 비 맞아. 아니, 괜찮아요. 빨리 입고 있어봐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어저께 내 방식대로 조금 따르지. 왜 안 했느냐. 뭐. 쌤이. 그렇지. 큰 소리가 나길래. 어떡하지? 쌤도 뭐, 어? 다, 자기도 이제 뭐 이러고 가겠다고. 여기가 좀 고생이다. 아, 고생 많아. 가봅시다. 많아. 우선 가서 내가 애들을 붙잡아 놓고 내가 조금 얘기를 할 테니까 그래, 그래, 얘기를 그래, 들어보고 그래, 그래, 그래.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응, 그래, 그래, 그래. 아, 고생이다. 아, 고생이야, 고생이야. 이거 뭔 일이냐고. 아유. 응? 자, 들어갈게, 내가. 어, 들어갈 테니까. 자, 들어갈게, 내가. 예. 어, 안정돼 있지? 네. 예, 안정시켰어. 아유. 아유. 좀 가만히 있어라, 야. 가라, 자, 조심해요. 야, 서지 마. 아, 조심해요. 야, 서지 마. 완전 몰랐어? 언니 사랑해. 몰랐어. 네. 아, 생일 축하 카드 메시지 정보 어디 있어? 우리 여기 카드 있어요. 이야, 이렇게 다르다. 이뻐요. 아, 근데 정수 형은 같이 갔으니까 마주 못했어. 롤링페이퍼. 아우, 진짜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날로 기억되길 바래요. 늘 건강한. 언니 생일 축하해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고. 아, 제발 그 일이 아니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놓인다. 야, 내가 집에 없으면 이 지랄이구나 하고 내가 고생하며 들어와 이제. 막 무슨 일 터졌나 했지. 막 진짜 현란거려갖고. 어쨌든 동생들이 어? 생일 잔치한다고 미역국에다가 이면수 뭐 어? 언니 좋아하는 불고기에다가 다 했으니까 좋아. 자, 머리끝도 이거 찢어졌다. 야, 찢어진 거 찢어졌어 정말.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건 밥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럼 우리 다시 생일 한번 축하하고 네. 밥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언니 밥 팍팍 먹어야 돼. 이렇게 말아 먹어야 돼. 어, 밥 말아 먹을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니. 짜잔. 우린 계란 없고 오늘 언니만 언니 생일이니까 우리 북한에서 이러거든요. 밥떡에 딱 챙겨. 언니 진짜. 없어 아무도 없어. 북한에서 계란도 하나밖에 없다니까. 북한에서 그런데 생일 때 이면수를 먹어? 아플 때도 이면수를 먹어. 고기반찬이야. 보통 생일 때 잡채. 아니야, 반찬이야, 고기반찬. 근데 북한은 이면수가 최고구나. 야, 이거 미역국 요리가 북한에서 끓여 먹던 거 미역국이 그거다. 무슨 만들었을 거야? 난 미역국이 좋다. 근데 북한도 미역국 먹어? 아니야, 국수 소금 먹어요. 오래오래 사르라고. 아, 장수하라고? 500원 사라고. 큰 거 가져가려고. 아유, 아우, 다행이다. 아유. 다음 차례 때 우리 형도 했으면 좋겠다. 나도. 나 뱀 태그 잘해. 나 저거 잡았어. 좋다, 비 온다. 비가 가장 많이 온다. 비가 오니까 공짜로 물 떨어져서 좋다네. 그러니까 청소하는 날이요. 원래 비 오는 날은. 아휴, 좋구나, 좋구나. 야, 물 잘 떨어진다. 이렇게 물이 말할 떨어져야지 좋지. 그리고 이렇게 빗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면 지나가는 이제 추억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 집에서 비만 오면 그릇 꺼내놓고 이걸 받았거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비 오면 막 그릇을 꺼내놔 쫙 놓고 거기서 물 받아갖고 막 그냥 막 방골에 다 빨아서 다시 한번 청소해서 다시 한번 깨끗이 더 닦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 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청소할 게 많어. 오늘은 인민반장 선거를 해요. 인민반장 선거를 해요. 인민반장 선거를 해요. 내가 인민반장이 알아서 내 말 들어야 돼. 자기 자리 서. 아유, 다시 가러. 빨리 나, 빨리 나. 괴롭히기는 사냥하니까 감성 깎으라고 그러지. 오, 웬일이야? 내가 구실을 못해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반대 투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누나가 반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솔직히. 잘하고 있어요. 되게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재밌지 않을까. 네. 좋지. 우리 민주주의 사회니까. 우린 그렇게 했지만. 나도 반장하게 딱 써도 돼요. 자기는 좋아. 좋아. 누나가 반장을 지금 계속 하냐, 아니면 새로운 반장을 뽑냐에 대한 OX 찬반. 그러니까 승준이가 반장 해야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였다가. OX를 씁니다. 네. 자, 하나씩 쓰라요. 첫 자에 가려. 자, 이거. 다 있어. 나야 쉽지, 그냥 뭐, 쉽게. 의외인데요? 아, 그럼. 한 번에 싹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한 번에 싹 했다고? 싹 했다고? 그건 싹 했다는 거야, 이제. 아니고, 그건 싹 했다는 거야, 이제. 아니, 싹 하면 두 번 하잖아, 두 번. 나도 한 번 싹. 나도 줘.
3번 투표 포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표 해표. 첫 번째 해표. 오. 오, 잘했네. 1대 0. 두 번째. 우와. 뭐야, 두 개야? 또 두 개. 2대 0. 오가 많다 생각보다. 와, 의외로 많아. 아. 오른팔 왼팔 올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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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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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 2대 1. X. 난 왠지 남자들 다 X 했을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몰라. 알아 너 왜 그러니? 몰라 몰라. 자 네 번째. 오. 자 네 번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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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대 1. 뭐가 많아.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어. 끝났어. 이렇게 되면. 다 나왔네. 끝났어. 근데 아까 X 누가 나왔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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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좋아해? 아니 이런 게 방송됩니다. 남자는 3대 3. 우리 이민 반장님이 두근두근 했어요. 자 도도 이 마지막입니다. 결정해. 아까 어떤 사람이 X 할까 아니야 O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 했지. 사람이 뭘 했는지. 야 오진아 나 밥을 했어. 뭐 뭔데? 봤나? 나도 오야 나도 어? 나도 오 뭐야 그러면 나 누나 나한테 못 봤어 이렇게 하는 거? 오 난 되게 크게 했어 한번에 쫙 했다고 쫙 했다고 그건 쫙 했다는 거야 이거. 아니 쫙 한번 두 번 하잖아 나는 순실이 누나가 뭘 하든 항상 옆에 있어야 되겠는 오야 나는 남도 네. 이상 욕먹고 싫어서 오래 그러면 귀신이 아니야? 맥스는? 아, 진짜 나도 그러면 네 명은 누구? 대충 X 그래 이렇게 야. 이렇게 X했네 야 나도 오해 번장번장하니까 오 이게 어디 있어 원래 보통 자기는 자기도 잘 안 하는데 무조건 하라서 나는 왜 완장 안 뺏기려고 했어 어쨌든 순실 누나가 반장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느냐 그래서 자 여기 있어요 누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있으면 좋겠다 한번 해봅시다 그래 이름은 적자 이름은 적자 근데 좀 진심으로 하자야 그래. 진짜로 그럼 우리 진심이야 진짜 어. 우리는 그래야지. 장난치는 거 싫어 근데 너는 말이었어, 준희씨. 정거 주세요. 뭐, 이것도 이거 뭐 해봤자 뭐 그거지 더. 다 순실 누나지 뭐. 근데 투표는 해봐야 알지. 그럼. 아니, 생일이라서 내가 뭐 그런 사람 이름을 줄 수 없어. 자, 그러면 비밀 투표를 했을 때는 과연 누가 하자.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한정수 나쁜 놈을. 한정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야? 와, 한 표 받았어 그래도. 맞다. 나쁜 놈이지만 오. 감사합니다. 오. 네, 감사합니다. 반장의 욕심이 있었구만. 맞아. 뭐? 어? 이거 봐. 이순자. 이거 봐. 이순자. 이순자는 누구야? 이순자는 누구야? 이순자 없습니다. 무효표. 무효표. 이순자가 없잖아요. 없어요. 무효표. 엄마야 이거 뭐고? 뭐야? 깜짝 놀라겠다. 우와 은하. 은하. 우와 은하. 은하. 은하 언니 그거 아니야? 아, 진짜다. 왜냐면 그 떡기에다가 이렇게 하트 떡 하트 쳐서요. 아니 진짜. 아, 나 걸렸어.
다행이네. 나는 근데 은하 자기 반장 옷을 딱 한 번도 얘기 안 하더니. 이순자 하나. 자기 이름 좋은 거 봐. 야. 한정수.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이게 오빠 혼자 쓴 거 아니지? 지가 쓴 것도 아니야. 난 진짜 하기 싫어. 나 이거 놀랍다, 야, 이거. 놀랍다, 야. 이게 오나오는 이름까지 나오네. 오! 오! 최수정장! 오! 아까 내가 받은 거잖아. 생일. 야, 내 여기 글씨 봐, 이게. 쌤이야, 쌤. 쌤이래. 쌤이야? 나쁜 놈. 야, 야, 이건 많이 갈린다, 야. 평소에 안 썼어요, 거기. 오! 오! 쌤 오빠! 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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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 야, 엄마 나오면 이거 좀 나한테도 모르겠어. 의외야, 의외.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순신이나 한 표도 안 나왔어. 한 장 남았는데 한 표도 안 나왔어, 아직. 이제 나 마지막 표가 있어.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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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가 누구야? 50명도 아니고 이거 더 재워가 갖고 너무. 근데 너무한다. 순신인가 표 한 표도 안 나온 정도 없어. 내가 실망이야. 이상해서 한 표씩 나왔어. 은하, 정수, 수정. 한정수 나쁜 놈. 이거 무효표. 이거 무효표. 그럼 이렇게 하면 순신 누나 제외되는 건가요? 아니 재벌 선거 돼? 당연하지. 자, 그러면 은하, 최수정, 한정수, 쌤, 이순실 이렇게 다섯 명의 후보를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겠습니다. 내가 골이 아파서 그래, 골이 아파서. 이런 식으로 어필할 게 있습니까? 근데 원래 그 정치 입장에서 이렇게 전 반장이었으면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재선이 없죠. 네. 근데 북한은 그래요. 인민반장 했던 사람이 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신문하 씨는 거의 발언권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 이름 써놓고 뭘 어디서. 제가 봤을 때 여기 맞습니다. 본인 이름 자기가 쓴 사람은 은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반장 하자고. 내가 걱정되는 게 은하 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순하지만 반장 시키게 되면 악녀로 변해. 네. 벌써부터 팔고 먹어라. 하기 전부터 팔고. 벌써 봐봐요. 다들 집에 못 가. 어머, 아, 투표합시다. 이순실. 이순실. 한정수. 한정수와 이순실. 두 표. 이야. 최수정 짱! 이야,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마지막 이 표가 승부를 가를 수 있죠. 승부를 가르는 거네. 이거 딱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오빠 하기 싶었구나. 아니, 나는 안 할 거야. 난 안 할 거야. 제가 만약에 반장이 된다면 항상 모든 일을 이렇게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네, 하세요. 예. 예. 이순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미안하고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다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하다가도 소리가 저절로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그게 미안했는데 오늘 그래도 나를 다시 초대를 해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좋다기보다도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는 아픈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권세, 세도와 권세를 좀 써보자.
자, 오늘 반장으로서 생활청을 한번 하겠어. 그러시나요? 진짜 진심으로 해야 돼. 네. 놀면서 한번 나는 퇴장시킬 거야. 네. 자, 오늘 생활청은 신은아 씨부터 하겠습니다. 박수 안 쳐! 생활청은 왜 박수 쳐? 비판해야 되는데. 이거지. 엄숙하게 앉아 있어. 그리고 은아한테 무엇을 비판할 것인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은아는 누구를 비판해? 허상 비판해. 나도 오늘 비판할 거, 호되게 비판할 거 아니야. 비판할 거야? 자, 그러면 자, 비판을 먼저 하겠습니다. 난 내 여번에 잘못한 거는 네. 내가 반장이 너무나 되고 싶은 마음에. 웃지 말라. 이빨 보이지 마셔. 내가 인민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손으로 내 이름을 써서 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허상 비판을 하겠습니다. 오늘 밭에 갔을 때 신시린 언니는 우리를 너무 윽박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농사법을 자꾸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수종 오빠가 삐져가지고 나무 꼭대기 올라가는 일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수준은 왜 그러냐고. 안 들어 그냥. 타협이 안 돼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실 언니가 좀 오빡 지르지 말고 우리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쑤. 수고하셨어. 그 다음에 박수 한 채요. 최수정 씨 하겠습니다. 아무리 반장님이라도 북한에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우린 우리대로 할 겁니다라는 주장을 한 우리 반장님에 대한 허상 비판을 합니다. 갑니다.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아니죠? 잘했어. 다음 한정수. 나 별로 할 게 없는데? 오늘 시장 가서 잘못된 거 다 알아. 아, 잘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봄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배설물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배설물 전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아까 읍내 나갔을 때 그만. 읍내다 써놓고 왔구만, 그러니까. 날려보내고. 아까워! 수많은 거를. 참고 여기 왔어야지. 남의 집에, 남의 밭에 주는 거 많이 네. 밥 먹을 때는 나가서 먹어도 쌀 때는 끌어와서 쌀. 맞아. 그래. 죄송합니다. 사실 양도 상당했습니다. 아까워. 아깝다. 거의 한 논 다섯 마리 마시는 정도는 뿌릴 수 있는 양이었는데. 어머나. 성희. 나는 힘들어서도 오빠 방 키야, 어중중한 키야. 허상 비판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쌤오빠랑 같이 물고기 건데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쌤오빠는 내가 응당 두가야 되는, 내가 두가면 안 될까?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네가 두가 이러고 갑자기 시꺼먼 분을 갖고 허리를 매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네 두께서 두께가 안 되네 이런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살짝 충격받았습니다. 쌤 너무 좀 그럴 수 있습니까? 맞죠? 제 목숨만 기증하다고 해서. 근데 절대 안 봐줍니다. 진짜요? 네. 쌤이 이게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봐줍니다. 별명도 그... 지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공호공주. 제가 봤을 때 송이는 육지보다 물에서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반장님은 안 하십니까? 나는 한정수 씨한테 비판하겠습니다. 하시나요? 아까 커피를 나보고 헐 그런 소리가 날 정도로 맛있는 걸 사준다고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여기서 커피 못 먹는 거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오늘 가서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먹어봤어요. 역시나 나 토할라고 엄청 지금도 막 속이 메스꺼리거든. 어떤 커피인데? 에스프레소 더블? 뭐야 그거? 사람만 마키아토 먹였어요. 약간 좀 마키아토? 그거는 쓸 것 같아가지고 마시고 또 마시라고. 그렇게 사양 비슷한 걸 나한테 사매긴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반장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네. 사탕 갈 때부터 계속 이거 완장 때문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한번 꼭 완장을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내리자마자 나한테 사약 비슷한 걸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진짜 더 맛있는 걸로 좀 더 새로운 진짜 생각도 못할 음식을 대접해서 깜짝 놀라게. 솔직한 말로 엉키고 설키고 막 그러다가도 우리 저녁이면 다 웃으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좋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쫙 포장돼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난 오늘 이 순간을 여전히 기억하면서 간직하면서 살 겁니다. 에브리바디 축하합니다. 이게 비리인데 무슨 로타리. 로타리? 이게 뭔지 알아야지. 반암동 로타리. 네, 안녕하세요. 완벽해, 완벽해. 거기 그때 우리가 놔둔 거에 잡혔을까? 물건이 없다, 별처럼 있는 건데. 1등은 이름은 송이 1호. 어머, 어쩌-